기비야, 기비야, 나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나 누구 연락처는 없네요. 전화를 누구에게 걸까요? 기비야, 나돈 내줄 가족들, 친구들 없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애비야, 입 닥쳐. 죄송해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애비야. 내가 아무리 25,000원이 없어도 우리 오빠 참외언니한테는 내가 전화 안할 거야. 무리무빠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개비 아니라니까? 차림언니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개비야, 너 바보니 아니라니까. 저한테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나쁜 년이야. 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정말 나빠요. 아니, 내가 나쁜 년이라고, 이 바보야. 식구들 힘들게 하는 돈덩어리. 돈 나갈 일만 만드는 돈벌레. 그게 나야. 깨비야, 미안해. 괜찮아요. 다 잊을게요. 네가 25,000원 쓸것좀 대신 내줄래?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도 내가 돈 꺼달라니까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 야, 그래, 너 똑똑하다 그래. 똑똑해. 똑똑해. 그래야. 나 최근 통화내역에 너가 있니? 태웅 오빠, 봄이, 횡단보도 있네요. 태웅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봄이 연락처로 전화를 걸까요? 야, 봄이 9살이야. 지금 자지. 횡단보도 연락처로 전화를 걸까요? 아니? 아니, 데뷔야? 아, 언제 돈 가지고 올 거야, 아가씨? 아가씨, 날 밤샐 거야. 횡단보도한테 전화해줘. 횡단보도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